잼버리로 아직도 난리인데 한국 정부 전 세계에 사과해야 한다. 미국, 영국의 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어요. 믿고 보냈더니 생존 미션이다. 악몽이다. 원래 선진국 부모들은 자녀들 강하게 키우고 싶어해요. 익스트림 스포츠다, 레저다, 캠핑이다 되게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고생하는 거 감수하고 보냈는데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봐.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지도 않고 애들을 죽이려고 한다. 돈도 많이 냈는데. 그래서 잼버리 철수를 결정한 미국과 영국에서는 한국 정부에 사과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가 났어요. 14살 아들을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에 보낸 미국 콜로라도주의 저스틴 코텐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뉴욕타임스에서 났으면은 윤석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서 콜로라도주에 사는 부모가 아들이 심한 탈수로 구토 증세를 보였지만 진료소가 문을 닫아서 치료를 못 받았대요. 약도 없고 의료진도 부족하고 그는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 바랄 뿐이다. 한국 정부가 전 세계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사과해. 내려와. 어서 내려오고 선거 다시 하자.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버지니아주의 학부모는 주최 측이 어디에 돈을 썼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돈 어디다 숨겨? 3천억 정부 국가의 세금으로 어디다 숨겨? 참가비도 무진장 많이 받았구만. 크리스틴이라는 버지니아주에 사는 참가자 학부모가 참가비가 6,500달러였대요. 850만원. 와, 얼마나 큰 돈인지.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이도 잘 알고 있어요. 850만원을 주고 아이를 죽이는 프로그램에 보냈으니 열불이 나시겠죠. 영국 학부모들도 매체를 통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8살 아들을 보낸 아버지는 애초에 장소 선정이 잘못됐다면서 현장은 재난지역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어머니는 딸의 인생 경험이 될 줄 알았는데 생존 미션이 됐다. 오징어 게임 된 거예요. 돈 주고 오징어 게임 생존 게임에서 살아남기. 현장에서 철수한 대원들은 BBC 방송에 건강을 위협하는 화장실 위생과 부실한 음식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원래 누가 와도 손님 오면은 밥은 다 챙겨 먹어요. 한민족의 기본 정서입니다. 근데 음식 대접도 안 했다는 것은 아주 상식 밖의 대회였다는 것이에요. 밤마다 벌레에게 무방비로 물어뜯기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부모들에겐 무엇보다 아이들의 소중한 여름 추억을 망친 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건 우리가 신청했던 게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100% 악몽입니다. 진짜 국격이 사르르 녹아들고 있습니다. 좋다. 망하자. 좋아. 빠르게 망해. 좆바망. 빨리 망한 게 좋아요. 학생들의 다리가 모기 벌레들에 물리고 습진에 걸리고 계속 있다가는 다들 아작이 날 지경이었어요. 탈출해서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4천여 명이 서울로 이동을 했어요. 다리에 모기가 물리고 개고생을 돈 주고 한 거죠. 이거 소송해야 돼요. 국제소송.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돈 어디다 썼냐 이거예요. 가지각색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도 계속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잼버리 대회에서 성범죄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자 샤워장에 태국 국적의 젊은아이가 들어와서 엿보다가 걸렸는데 징계 조치를 안 내리는 거예요. 전북연맹 대원 80여 명이 퇴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손절하는 거예요. 대회 운영도 그지같이 하는 겁니다. 대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은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고. 문재인 정권도 공범이죠. 문재인 임기 5년간 잼버리를 준비를 했는데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권한을 이임했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 5년간 총 책임자로서 문재인은 제대로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감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 한국의 국격이 떡락하고 국가 이미지 손해 입은 거는 수십조 수백조 원대예요. 서울 올림픽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왔던 한국이라는 코리아라는 브랜드 가치가 순식간에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한국 문화 컨텐츠에 열광하던 선진국 세계 국민들이 한국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고 다 굴하다. 수만 명의 참가자들이 전 세계 SNS로 타전할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의 강렬한 이미지가 뇌리에 박혀서 커서도 한국 다 굴아야, 한국 멋있어 보이는 거 다 쇼야. 아주 멋진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국내힘도 아무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 5년과 윤석열 정권 1년여의 합작 콜라보 작품입니다. 새만금 잼버리 사태는 어느 쪽의 탓도 아니고 문재인과 윤석열의 콜라보 작품이에요. 이거는 새누리당 새만금 잼버리 유치 나설 것 확약했어요. 2016년에 국내힘도 새만금의 잼버리를 유치하는 것을 약속을 했고 지원해줬어요. 국내힘과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이 돈 여기저기 헤쳐먹고 망조로 안내한 거죠. 어찌됐건 5년간은 문재인 임기 때 새만금 잼버리 캠프를 준비를 했던 거예요. 문재인과 윤석열의 새만금 프로젝트의 잼버리 캠핑 대회에 총 책임자 두 명으로서 두 사람 같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문재인은 출당하라, 출당하라. 여가부 폐지한다고 윤석열이 SNS에 날려서 이대남들이 열광하고 수십만 표가 몰렸는데 이대남들 다 그거 인식하고 윤석열한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대남들 너무 욕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여가부를 폐지를 안 하네요. 여가부 장관이 잼버리 한국대회를 조직위원장으로서 총괄로 감독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7월 28일 기사입니다. 국내에서 32년 만에 세계 잼버리 한국 팬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 팬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된대요. 이 대회 하나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한국 팬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망초에 들었어요. 문재인 정권이 피크
있었고 말기 때부터 망조에 들었고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나라가 망국의 징조가 보일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원래 우리 한민족은 나라가 망할 때 승려들이 나타납니다. 기억하십니까? 임진왜란이다, 병자호란이다. 나라가 망할 때는 승려들이 등장을 해요. 조계종이 폭염 속에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170여 개의 사찰을 개방한다고 합니다. 망국이 맞구나. 승려들이 나섰어요. 호국불교. 호국불교가 일어섰습니다. 천주교는 나선 지 꽤 됐고 승려분들이 나섰다는 것은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